무시하면서. 이번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트남 요리를 할 건데 이번에는 반세오 요리를 할 거예요. 요리 제목이 반세오라고 안 써있고 시슬링 라이스 크레페라고 써있어요. 그 요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팅이 나올 수 있도록 요리를 할 건데 너무 길죠? 레시피가 너무 길은데 럭키가 있어요. 럭키 이렇게 요리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 읽을 힘이 없어요. 네? 네? 힘이 네? 네? 영어 힘. 이번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만 보고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굿죠. 일단 반세오 반죽이 요즘 인터넷에 팔아요. 반죽을 사다가 그냥 물만 섞어서 하면 정말 쉽겠지만 이 레시피를 활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쌀가루가 필요해요. 4하고 4분의 1 온스의 쌀가루를 미리 계량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1테이블스푼의 코스타치라고 우수수 전분을 준비했어요. 터머리, 강황가루, 4분의 3컵의 미지근한 물과 4분의 3컵의 부링 워터, 끓인 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지근한 물 쓰고 이걸 더 끓여서 끓인 물을 쓸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컵의 언스위티드 코코넛 밀크. 네, 일단 반죽 만드는 거를 살짝 읽어보면 이너 미디움 볼에 위스크 투게더 다 섞으래요. 물을 넣고 또 섞으래요. 코코넛 밀크와 함께. 이거 미지근한 물이에요. 다음부터는 우리 함께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에 보니까 야채를 다 볶아놨어요. 새우랑 고기랑 양파랑. 우리는 돼지고기랑 닭고기. 양파를 슬라이스로 잘라볼게요. 올리브 오일도 원하는 만큼 넣었어요. 오늘 고기를 먼저 넣어서 그 고기가 익었을 때쯤 양파랑 양파 그리고 아무래도 소금 간을 해야 될 거니까 소금을 뿌려줄게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반죽을 부어요. 그때는 불을 약하게 해놓은 다음에 떨려 이런 거. 가운데 숙주를 넣었어요. 숙주를 넣고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겠죠?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이드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반을 접을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접고 싶은데 모자이크 안 돼? 모자이크가 이렇게 잘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뭘 해야 한다는 거를 오늘 큰 교훈을 깨달았죠? 절대 그림만 따라하는 것은 안 돼요. 하나 더 보죠. 우리는 감이에요.
네.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One more. 만 진짜. 이렇게 해서 반만 접으면 되겠네. 이렇게. 굿. 이거를 이제 플레이팅을 그림처럼 설치해볼게요. 그러면 끝! 끝났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푸릇푸릇한 홍추 싸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넣고 민트 넣고. 이게 반새우가 아닌 것 같은. 이거는 나이스 크랩이었어. 반새우가 아니야. 너무 맛이 없어. 강황가루 맛이 엄청 많이 나고 되게 질퍽질퍽해. 이게 바삭한 느낌이 아니야. 이 새우만 먹으면 맛있어. 반죽은 사서 먹는 걸로. 오늘은 못 먹겠다. 끝.